안녕하세요. 삐딱지성 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천공해섬 신규 지역을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모음을 위해 로아노, 미나, 그리고 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방 템은 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지역은 뭐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기존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체력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은 로아노 딜 들어가는 게좀 늦은 거 보면은 좀 이번에 만들 때는 좀 캐릭터들의 체력을 좀 높여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을 빨리 이루실 거면은 로제를 넣어놓으면 공격력 증가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스 생김새가 좀 아리엘 같네요. 예. 생각보다 좀 데미지는 좀센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2-4를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네요. 제가 뭐, 생각만큼 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레벨 44를 못 만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공방템은 사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로아노가 모험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복귀 유저분들이 하시면은 캐릭터는 미나를 꼭 뽑길 바랍니다. 미나가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팀대도 가능하시고 무대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부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이제 복귀 유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캐릭터를 만약에 뽑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시면 첫 번째로 미나 캐릭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시간도 1분대면은 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 그리고 2-6에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다. 네, 요 정도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새로운 지역이 나오면 뭔가 많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급한 마음에 업데이트를 한것 같습니다. 이제 양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 유저는 빠지고 있고, 이제 수입은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번에 모험 지역도 업데이트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보상은 좀 어쨌든 파격적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대충 받으니까 3,000개 가까이를 받더라고요. 수정을.
뭐 그러면은 대박이죠. 예, 솔직히 이제는 더 이상 뭐 5,500원짜리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뭐 이렇게 주니까 또 이제 아마 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과금하지 않는데 이제 유저 빠져나간 걸 막기 위해서 또 수정을 또준 거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자체는 더 많이 재밌어졌습니다. 즐길 거리도 많아지고, 컨텐츠도 많아지고, 좀, 정신에 좀 차린 거지 않나 생각을 하니, 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리니지 같은 일이 터져야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진짜 어려웠던 거 아닌데요. 모험 지역 좀 늘리고, 나오기 전에 좀 그런 식으로, 좀더 많은 유저들을 하고, 신규 유저,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유저 다 빠져나가고 나서, 예, 참, 이런 거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순간이동을 하네요. 네, 우선은 이렇게 해서 2-6까지 다 모두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획득을 하면 되겠죠. 뭐 이제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2-4에서 2-6까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레벨업이나 이런 게잘안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험 지역 천공의 섬 2-4에서 2-6까지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